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멘. 자, 이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본 성경 말씀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한 다윗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이었습니다. 놉은 실로가 파괴된 후에 대신해서 성소의 기능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다윗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집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곳 성소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런 다윗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친히 내어줍니다. 그리고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도 내어줍니다.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 다윗이 이제는 도리어 칼과 창을 구하고 있는 모습, 심지어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나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지금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정말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 같았던 삶이지만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닥쳐온 위기의 상황 앞에서 순간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사울의 사람 도에게 감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오늘 아히멜렉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홀로 외로운 상황 중에 유일하게 찾아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고 이를 친히 맞아주면서 안식과 회복을 허락한 사람은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을 감싸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따뜻한 모습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요. 우리 적용 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같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있나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요. 오늘 제사장 아히멜렉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기억하면서 저는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보내기. 네, 답변이 도착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하기. 네,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죠. 생명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위안을 제공하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노력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공감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기. 때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하는 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때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세요. 듣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야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지지를 제공합니다.
상대방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중보하는 저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런 위로를 건네는 거, 지지를 제공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친절과 격려의 말을 건네세요. 우리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위로와 희망, 격려의 말을 통해서 기운을 북돋아주고 영감을 주는데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말이 어둠 속에서 빛의 원천이 되게 하세요. 그렇죠. 우리의 말이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또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네 번째, 이해를 통해 공감을 표현하세요.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렇게 느껴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공감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중요하죠. 저희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적절한 경우에 함께 기도를 하거나 중보할 것을 제안하세요. 영적 인생은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위로를 제공하는 것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자비로운 존재가 되어주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려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질문을 던져본 것들의 답변을 보니까 어찌 보면 되게 구체적이기도 하고 세세한 이런 방법들을 알려줬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함께 더해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그런 우리의 도움의 손길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도움의 어떤 행동들을 하고 말들을 전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히멜렉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보내지고 그리고 귀하게 열매 맺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문 함께 읽고 오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위협과 공포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식과 회복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